아, 뭔가 허전한데? 뭐가 없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아이오님께서 감기에 걸리셔가지고 극성 감기래요. 난 안 걸려. 난 조심해야지. 나 조심해야지. 자, 오늘은요 저희가 포켓몬 미션 생존기 XY 시리즈 시즌 3 저희 13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아연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감기 엄청 심하게 걸리셨다 해요. 그래서 오늘은 아연님께서 또 참여를 못하셨고요. 여러분들 아래 댓글로 아연님께 응원의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연님이 하나하나 보시면서 또 기분 좋아하시겠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걱정해주고 있구나. 그렇죠. 근데 물론 어몽님은 아니에요. 어몽님은 아무도 없어. 자, 아무튼 오늘은요 저희가 대박인 소식을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붉은 사막을 찾았습니다. 예이. 귀엽고. 내가 찾았습니다. 얘 뭔 소리야? 내가 찾았어. 내가 찾았거든요. 저희가 귀엽고 드디어 지금 현재 붉은 사막을 찾았는데요. 붉은 사막이 저희가 좀 엄청 멀리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무래도 붉은 사막을 좀 보여드리는 게 좋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게임 모드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던 도중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붉은 사막을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붉은 사막을 좀 가볼 예정이고, 그리고 오늘 미션 생존기 네 답게 오늘 미션도 플레이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미션 한번 보러 가볼까요? 고고고! 초깨비 미션입니다. 채미네님께서 남겨주신 미션. 우리 고스트 잡아서 팬텀 만들기 교환진화입니다. 이상한 세팅 3개와 하이퍼볼 2개라고 하네요. 오! 팬텀 아무래도 없었는데. 나 근데 고스트 있었잖아. 생각해보니까. 저 고스트가 있었으니까 딱히 뭐 고스트를 만들 필요가 없겠는데요. 자, 그 다음 육상민님께서 남겨주신 미션. 우리 초깨비님 미션. 루기아 95렙 찍기 부상 하이퍼볼 3개와 킥볼 2개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안수영님께서 남겨주신 미션 엠라이트 55레벨 만들기 이상한 사탕 5개를 주는 미션이라고 합니다. 다들 미션 남겨주셔서 고마워요. 리파님께서 주셨습니다. 소리 질러! 보급용 90레벨 만들기 보상 아이포볼 2개 이상한 사탕 3개. 야마님이 주셨습니다. 제목 난 지지 않아. 썬더볼트 75렙 만들기 보상 이상한 사탕 2개 레벨볼 3개. 오, 레벨볼. 레벨볼? 오, 우상으로 갖는 건 처음인데요? 그러니까, 그거. 루이님이 주셨습니다. 제목. 눈물. 점물. 점. 고스 타워에서 포켓몬 잡아서 가스의 눈물 20개 얻기. 보상. 이상한 사탕 3개. 행복의 알 1개입니다. 오, 행복의 알? 좋겠다. 나는 이 알은 언제쯤 깨질까? 드디어 금이 가긴 했는데. 이 알은 언제쯤 깨질라나. 단단하구만. 아, 진짜 너무 단단해요. 이거 왜 이리 안 나오냐. 아유, 애가 좀 나오기가 싫나봐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런가. 제가 이거는 어떻게 얻었냐면, 다들 아시죠? 예, 뭐 전 알죠. 전 알아요. 제가 보스를 잡아서 마스터볼 얻었어요. 마스터볼. 맞아요. 근데 그 마스터볼을 사용하긴 좀 그래서 이거를 깨미님이 잡으셨었거든요. 마스터볼로. 그래서 맞아요. 이걸로 교환했습니다. 아, 근데 유크씨 저도 엠라이트 있거든요. 보여드릴까요? 나 근데 엠라이트 58레벨인데? 뭐지? 그럼 나 미션 클리어인가? 예! 미션 클리어가 아니고, 그러면 조금 미션을 살짝 바꿔서 여기서 엠라이트를 그러면 58레벨이잖아요. 그러면 엠라이트를 62레벨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63레벨까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 저 그러면 교환 진화 하나만 좀 해주세요. 일로 와요. 교환 진화. 네. 교환 진화 좀. 자, 이거 고스트인데 고스트 좀 해줘요. 실쿤이 또 있어야 될 텐데. 실쿤보다 좀 괜찮은 게 하나 있다. 설마 뷰티플라인 아니겠죠? 아닙니다. 자, 보여주세요. 캐터피. 아, 이게 뭐야? 아유. 자, 그거 취소 눌러주세요. 취소. 그리고 저한테 다시 주시면 돼요. 자, 고고고. 자, 뿅. 오. 뿅. 자, 고스트 이즈 어볼빙. 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 이게 지나가는 모습도 이렇게 확대하고 할 수 있어요. 대박이죠. 오, 고스트 지나간다. 오, 완전 매끈매끈하게 생겼어. 팬텀 보여드릴까요? 자, 보세요. 짠, 완전 매끈매끈하게 생겼다니까. 오, 저 팬텀 뭐 생겼다고요? 너무하시네. 아유. 자, 아, 그러면은 저는 뭐 일단 미션 하나 클리어했네요. 채민혜님께서 남겨주신 미션 고스트 잡아서 팬텀 만들기. 아, 뭐 시작하자마자 바로 얻어버리네. 빠르구만. 헷. 아이고. 대박.
자, 지금 현재 저의 덱은 루카리오, 알, 리자모, 개굴린자, 루기아, 엠라이트입니다. 오. 자, 그러면 오늘의 사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저희가 여기 이렇게 막 적어놨는데 막 사바란 지역도 찾고 바다 신전도 찾았단 말이에요. 자, 일단 붉은 사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지금 현재 저희는 붉은 사막으로 왔습니다. 근데 볼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어, 보급용이다. 어디? 나 보급용 완전 좋아. 아, 뭐야 아니 거기요, 설마 또 보급용 잡으시려는 거 아니죠? 보급용 600 만들 거예요. 600? 아, 저는 그러면은 일단 볼을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볼이 있나? 볼이 좀 남았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볼이 있는지 보죠. 오늘 몬스터 볼이 좀 많아야 좀 포켓몬 잡을 때 유용하기 때문에. 아, 근데 볼이 많이 없네. 나 볼을 어디다 뒀지? 다 볼을 다 버렸나 보다. 아저씨, 왜요? 아유, 제가 이번 미션에 또 고스트 타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고스트 타워가. 아, 고스트 타워 필요해요? 아유. 아, 뭐야 그건. 아, 소름 돋게. 헐, 왜요? 잠만보 완전 작아요. 잠만보 완전 작다고요? 네, 완전 작은데. 이잠만보 뭐야? 아유, 그러면 아유님 집에 뭔가 있나? 몬스터볼 좀 있나? 아유님 집에 다이아몬드밖에 없네. 몬스터볼이 없네. 아유, 좀 털어 갈라 했더니 이쪽으로 한번. 아쉽구만. 여기 아유님이 보관해둔 창고인데 여긴 아무것도 없네. 여기도. 아유, 뭐 아무것도 없으면 어쩔 수 없지. 그러면 나도 일단은 저도 붉은 사막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사막 고고고. 자, 일단 붉은 사막 가서. 어? 아궁이다! 헐! 왜요? 아궁이가 그 봄한다 되는 애거든요? 오오오. 잡아야지. 자, 오케이 가라 리자몽! 오케이. 어, 근데 레벨이 낮아. 한번 때리면 죽겠는데. 일단 뭐 죽여야겠다. 아, 죽이고 일단은 완전 나쁜 사람. 아니, 못 잡으니까 그렇죠. 볼도 없는데 어떡하라는 거야 나보고. 자,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찾아야 될 포켓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야 될 포켓몬은 지금 현재로서는 메탕구? 메탕이랑 메탕구 그리고 또 봄한다 이런 애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아, 그런 애들이 잘 나와줄라나? 아유, 저쪽으로 좀 가보죠. 아유, 잘 나와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지금 무슨 포켓몬 키운다 했죠? 저 유크시요. 어? 썬더볼트하고. 어? 설마 이거 은열인가? 헐, 찾아버렸습니다. 은열을요? 객기를 찾았다는데? 어? 뭐예요 객기가? 몰라요. 기술인가? 기술인 것 같은데. 기술머신 객기를 찾았다. 잠시만, 근데 여기에 은열이 뜬다고? 오, 대박인데? 잠시만. 왜요? 붉은 사막에서 뜬 거예요? 네, 붉은 사막에서 은열이 떴어요. 오. 잠시만, 그러면은 여기 근처에 막 여러 가지 많을 텐데. 오, 여기 살짝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나 뭐 저도 있어요. 죽였어요. 글라이거 머플. 왜요? 설마. 설마. 은열이 또 여기에. 뭐야? 뭐 나왔어요? 드레인 펀치. 오, 이거 완전 좋거든요. 드레인 펀치. 드레인 펀치라. 그게 격투 기술인데. 네. 격투 기술인데 그 뭐지? 상대방 피흡하는 거거든요. 격투 기술인데요? 네, 그 상대방을 피흡하는 거예요. 오, 대박. 아, 근데 이러다가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막 붉은 사막에서 전설 나오는 거 아니야? 붉은 사막 전설이라면 그 엔테이나, 제가 알기로는 엔테이 아니면은 그 칠색조? 오, 칠색조. 네, 칠색조가 잘 나와요 여기서. 기대해봐도 되겠구만. 그러니까. 어, 근데 붉은 사막을 찾았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동입니다. 어? 잠시만. 왜지? 왜요? 궁금하게 시티. 또 은열. 어, 또? 왜 이렇게 많아요? 에휴, 몰라. 아, 왜 이리 은열이 많이 나와? 이거 좋아해야 되는 거야? 나빠해야 되는 거야? 왜 이리 은열이 많이 나오냐? 와, 은열 대박이다 여기. 은열 제가 다 찾아가야지. 다 털어가야지. 남겨주시오. 에, 뭐 그럴 순 없이요. 마을, 어, 마을 있다. 어, 여기서 볼 좀 사가야겠다. 오, 자, 나라나 루기아야. 자, 슥. 나라 올라라 주작이요. 어, 하이퍼 볼 파네. 어, 부활초도 판다. 어, 부럽다. 자, 그러면 하이퍼 볼을 좀 사둘까? 프렌드 볼, 이건 뭐지? 프렌드 볼을 좀 사둘까? 일단 몬스터 볼도 혹시 모르니까 사둬야겠다. 어, 자, 몬스터 볼도 다 사주고. 짠, 가자 루기아야.
어? 뭐야 이거 충전지 버리면 안 돼. 어? 아니 대장간이잖아. 어?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사과. 대장간 사과라. 별로구만. 뭐 나중에 그 이상한 사탕 만들 때나 쓰죠 뭐. 어 그렇죠 뭐. 자 그러면 날아서 오케이 가자. 잠깐만요 보스 있는지 확인만 하고. 아 보스? 어이! 왜요? 진짜 있어요. 보스 있어요? 네. 전 은열이 있어요. 아. 뭐야? 이거 은열이 왜 이리 많이 보이는 거야? 오, 쫓아졌다. 로스트? 이건 뭔 기술이냐? 왜 자꾸 기술 맛이만 보이지 근데? 우와 오늘은 은열 파티구만. 야 이거 은열 파티. 오 좋아. 아 이거 은열 다 가져갈게요. 아유 역시 오늘 아유님께서 참여를 안 한 거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설마 아프신데 보겠어요? 아 그러니까 아유 쳐야지 그럴 땐. 헐 어 왜요 왜요? 또 은열. 에이 아이 왜 이리 은열이 많이 밝혀지는 거야. 어이 나 좋지만 자 과연 슥 와일드 볼트. 헐 그 전기기술 오 저도 방금 전기기술 하나 얻었는데. 어떤 거요? 100만 볼트. 아 100만 볼트? 아 와일드 볼트가 더 좋음. 더 좋을 거임 아마도. 근데 그 와중에 왜 이리 봉한다랑 메타크로스랑 이런 애들이 없냐? 그러게요 밤이라서 그런가? 붉은 사막은 사실상 밤에 좀 잘 안 나오긴 하거든요. 어? 오? 포켓루트다. 짠. 드디어. 바닷물 향로 이건 뭐지? 뭐 이거 물타입 기술 증가인가? 뭔지 모르겠네. 이야호! 뭐 한 거예요 방금? 우리님이 드신 미션 눈물 점 가스의 눈물 20개 얻기 성공! 이상하다는 세계의 행복의 하나. 우와 좋겠다. 나도 빨리 루기아를 키워야 되는데 루기아는 언제쯤 키울 수 있을까? 포켓몬이 안 보여. 포켓몬이 빨리 보여야 뭘 좀 하는데 포켓몬이 안 보여가지고 이거 나온 참 아유. 아니 또 왜 은열이 발견되는 거야? 아유 기분 좋게. 아 좋아라. 아유 은열 좋아 은열. 아유 은열만 발견돼도 좋긴 하겠다 확실히. 오늘은 은열만 하고 만족해야지. 짠. 띠링 보복. 우와 왜요 보복? 기술 보복. 오 기술 머신 보복으로 얻었어요. 오 저도 방금 얻었는데. 예? 보복 얻었다고요? 저도 보복 얻었는데. 페이백? 한국어로 적혀있어요 저. 네 저도 한국어. 아, 어? 트리둥보다 오케이 이 녀석도 잡아주고 짠. 오 뭐야 뭔 소리야. 숨어있었던 포켓루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얻은 게 뭐죠? 어 콜리베리? 뭐지? 왜요? 아닙니다. 어? 오케이 자 잡아야지. 오케이 잡고 자 가라 에어로 블라스터. 오케이 좋아. 자 자연스럽게 레벨업 좀 하자고. 에어로 블라스터 오케이. 루기아 94레벨 하이드로폼. 오. 오케이 야 이런만 더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알이 레벨업 하고 있거든요 아까부터. 야 언제쯤 레벨업이 풀릴라나. 어 잠시만 어? 설마 아니겠지? 어? 설마. 어? 안돼 움직이지 않아. 왜요? 응답 없음 떴어요 갑자기. 응답 없음? 헐. 어 다시 돌아왔어요. 하 다행이다. 대박. 왜요? 뭘 발견했는데요? 독지르기. 이럴 수가. 은열을 발견했어요. 또 은열이야 또. 아니 포켓 100% 나는 아 난 그냥 지나가고 있었는데. 트레이너가 있길래 어?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래가 나뭇잎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느님! 어? 또요 설마? 포만다! 왜요? 포만다! 포만다 발견했어요? 포만다야! 아... 짠! 오케이! 오! 됐다! 브라보라. 가라! 브랜드볼! 두루루루루. 실패 된다고 성공해라 제발. 실패 아! 저기요 왜요 한 번만 실패한다 하면은 어 진짜 제가 혼낼 겁니다. 제 잘못 아
안 잡혔잖아요. 가라 프렌드 볼. 제발 들어와라. 제발 제발 제발. 둘. 아 튀어나왔어. 성공하게 빕니다. 아야. 자 가라 프렌드 볼. 아. 아 아깝구만. 이번에 성공이라고 한번 크게 외쳐줘요. 성공. 성공. 알겠습니다. 성공. 성공. 이거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요? 자, 진짜요? 띵소리 난다. 띵소리 난다. 오 아. 야. 띵소리 안 나는데요. 왜 이리 안 잡히냐? 저번에는 잘 잡히더니. 띵. 제발. 제발. 띵. 어? 띵. 오케이. 잡았다. 포만다. 캐치 성공. 와, 블레벨짜리 포만다. 54레벨. 오! 이 녀석도 마르가르코도 하이드 펌프로 안 돼. 자, 오케이. 루기아 95레벨. 뭐야? 아, 왜요? 그 아궁이 또 발견했어. 아궁이. 아, 어차피 최고는 얻었잖아요. 그쵸. 저리 가라. 아궁이한테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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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엠나이트 1원만 더하면 저는 미션 올클리어인데. 아 이거 그러면은 일단 이산화사탕으로 레벨업해도 되지만 이산화사탕으로 레벨업하기에는 너무 뭔가 아까워서 지금까지 뭐 경험치 쌓아놓은 게 몇 가지씩 있을 테니까. 짠. 어, 왜요? 썬더볼트한테 이산화사탕 다 투자해버려서 75레벨 만들었어요. 헐. 그럼 미션 클리어인데 미션 보상이 뭐 할까? 완전 좋겠구만. 야마님이 주신 제목 난 지지 않아. 썬더볼트 75레벨 만들기 보상 이산화사탕 2개 레벨볼 3개 올 레벨볼. 레벨볼? 어? 볼 얻어서 좋겠네요. 아유. 근데 뭐 나도 이제 킥볼 그 미션 있었던 것 같은데. 어? 근데 그게 뭐였는지 까먹어가지고 지금. 바보. 자 에어로블라스터 오케이. 저기요 레벨 낮으니 한 명 네? 저 고스트 타워로 데려다줘요. 아유 이 양반 또 내가 안 알려주면 못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아 어제 그 주인은 나예요. 주인은 내가 먹었다고요. 근데 어딘지 모르잖아요. 아니 뭐 주인이 모를 수도 있는 거지. 어? 아니 어 자기 이름도 못 기억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상대방 이름도 못 기억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가. 아 죄송해요. 헤기라스 51레벨짜리 하나 더 잡아야지. 헐 레벨볼이니까 엄청 낮은 애를 잡으면 될 거예요. 아, 저 좀 보내줘요. 빈티나. 아니 근데 저기요, 진짜 제가 어? 제가 힘들게 찾아낸 고스트 타워를 님이 함부로 먹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아니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아, 지금 적반하장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진짜 안 갈 거. 아니 좀만 기다리시오. 이 마기라스 좀 어떻게 하고 갈게요. 알겠슈. TP 할게요. 네, 마침 보스는 없구만. 아, 보스. 이제 가세요. 보스 떴어요? 예. 무슨 색? 빨간색. 오! 하이드로 퍼프! 아! 죽었다. 가라, 개굴 닌자. 하이드로 퍼프! 자, 한 번 더 하이드로 퍼프! 오케이! 오! 처리 열매 왕의 등표소 레벨 5 구글 슬립 토크. 오 슬립 토크가 하품 아니야? 오 워터 슬겐 오케이. 자 비켜봐 붉은 딱히 필요 없고 치료하면 필요 없고 슬립 토크 왕의 증표석을 얻어야 되는데. 오 아, 밀지마 얘들아 밀지마 오케이. 오 그리고 선인장 버리고 오케이. 오 왕의 증표석. 오 왕의 증표석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왕의 증표석이 그거예요. 슬리턴 왕의 증표석이 그거예요. 그 야도킹 만드는 거. 아 그 어 은열이 왜요? 누가 털었구나. 아 그 제 절걸요. 아 죄송. 오 오케이 엠라이트 63레벨 미션 오. 클리어. 두둔. 자 우리 채미니님께서 남겨주신 고스트 잡아서 패턴 만들기 이상한 사탕 3개와 하이퍼볼 2개 미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그리고 안수영님께서 남겨주신 미션 이상한 사탕 5개 우리 엠라이트 55렙 만드는 거 이거 한번 보상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육상민님께서 남겨주신 미션 루기아 95렙 찍기 하이퍼볼 3개와 킥볼 2개. 아, 이건 이상한 사탕이 아니었네. 이상한 사탕인 줄 알았는데. 예, 아무튼 미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도깨비 친구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희가 포켓몬 미션 생존기 지금 현재 시즌 3 우리 13회차도 거의 다 마무리해봤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아유님이 없어가지고 붉은 사막을 조금 아쉽게 잘 못 보여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가 붉은 사막에서 여러가지 포켓몬들을 많이 보고 제가 드디어 봄한다라는 포켓몬을 새롭게 획득을 하였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봄한다도 획득을 했고, 저희가 다음 편에서는요 여러가지 또 시스템을 하나를 또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다음 회차도 많이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회차부터는 또 재밌는 또 다른 이제 포켓몬 미션 생존기 안에서 또 다른 컨텐츠가 추가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역시 중간 평가가 빠질 수 없겠죠? 오목님, 오늘은 조금 자신 있으십니까? 오늘은 그래도 제가 봄한다도 얻었기 때문에. 네. 오. 그렇구먼. 아, 그러면 배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목님, 요번 중간 평가에서는 조금 자신 있으신가? 아, 솔직히 말해서 네, 깨비님이 너무 강해졌어요 이번 회차에서. 확실히 맞습니다. 이번에 좀 많이 강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제 격차가 엄청 심하게 날 것 같은데. 아,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아, 한 마리라도 죽이면 좋을 텐데. 그러면 제가 페널티를 살짝 드릴게요. 어? 뭐죠? 요번 배틀에서 더블 배틀, 싱글 배틀 님이 정하기. 싱글 배틀. 싱글 배틀? 오케이, 알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하면 소환하는 거예요. 자, 네. 하나 둘 셋. 자, 소환은 이길 생각은 없기 때문에 네, 가볍게 하겠습니다. 자, 페이백. 오, 뭐야, 나쁘지 않은데. 자, 파워잼. 오케이. 좋아, 좋아, 이 정도면. 섀도우볼. 오오오. 파워잼. 오케이. 그렇지, 이 정도면 선빵한 것 같아요. 아, 무마지가 만다. 파워잼. 대곤 테일. 호호호호호. 확실히 썬더볼트. 썬더볼트. 자, 길동무. 아, 위험했다. 위험했다. 아유, 좀 아깝네. 지진. 쾅쾅쾅쾅. 나온다. 어네? 이폰. 엄청난 방어력이군. 이럴수가. 암 해몽. 오! 이럴수가. 격속기술. 자, 가라 리자몽. 리자몽이라. 자, 플레임. 어쩌고 저쩌고. 폭음용. 으악. 폭음용. 에이, 뜬금없는 폭음용이군요. 자, 인페르노. 어. 야케 야케. 인페. 오. 별거 아니구만. 가라 루카리오. 오, 루카리오. 자, 용의 파동. 가지. 오케이. 그렇지. 자, 꺼내 보시죠. 인파이트. 오. 가라 루기아. 루기아. 스카이 어택. 암 해몽. 와. 왜 이렇게 안 돌아? 야, 잠시만, 이거 스카이 어택 이렇게 효과가 없는 거야? 설마. 아기라스. 헐. 오. 아, 스카이 어택 효과가 이렇게 없다니. 지진. 에어. 잠만. 얘 기술이 없어. 에어 블라스터 기술이 없어. 그렇다면 피해보기다. 오. 오케이. 자, 지진. 하이드로 퍼프. 오. 효과가 없었어. 당연하죠. 지진은 루기아는 공정 타입인데, 비행 타입인데, 어? 효과가 있을 리가 없죠. 자, 하이드로 펌프! 자, 제발, 제발, 제발. 죽어라! 포켓몬 선정 좀 하시나봐요, 지금. 기가 임팩트! 오, 잠시만. 안 돼, 안 돼, 안 돼. 한 번 더. HP 먹! 헐, 또 튀었어. 하이드로 펌프! 임팩트! 어때요? HP 회복! 뭐야, 저거. 루기아의 최강 기술이 아니라 그냥 기술. 하이드로 펌프. 와. 강했다. 다음에는 좀 페널티를 더 드려야겠네. 루기아 몇 마리 남았었어요? 저 개굴 닌자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루기아. 아, 루기아와 개굴 닌자.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게 싸웠다고 봅니다. 어, 그러게요. 이 정도면은 확실히 아연이면 조금 어 넘어갈 것 같네요. 아, 자, 아무튼 나중에 여러분들 오목님이 키워줬으면 하는 포켓몬들 아니면 아이온님 저 이렇게 세 명이서 키워줬으면 하는 포켓몬들 있으면은 아래 댓글로도 미션 이외에도 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오목님 같은 경우에는 뭐 가디를 키워달라 이러면은 오목하고 짝대기하고 가디 뭐 이런 식으로 아래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나중에 후에 가서도 이렇게 포켓몬을 다른 걸 또 잡고 키울 때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뭐 여러분들 닉네임을 조금 소정으로 이렇게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항상 저희 댓글 달아주시고 저희 포켓몬 미션 생존기에 항상 관심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녕! 안녕!